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이제 이민년 호랑이 해가 이제 다가오는데요. 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여튼 뭐 아시다시피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잖아요. 2021년에. 예. 일단은 소송의 과정,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소송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아, 노은희 회장님은 문홍석 회장님이 현직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노은희의 소송이 붙게 된 건 콜로라도주 한인회가 통합이 2019년도에 되고 2020년 12월 30일 날 제가 임기를 끝나면서 새로운 29대 회장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윤석근 씨와 이명진 씨가 사주를 받고 노은의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송의 쟁점이 제가 알기로는 노은의 건물 때문에 건물의 주인이 누군가 그걸 가리기 위해서 소송이 시작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결론은 네. 노은의 회장이 노은회관을 관리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노은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윤석근 씨와 이명진 씨를 내세워서 사건을 만든 거죠. 그러면 지금 그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온 겁니까? 계속 소송. 아직 안 나왔죠. 1월 18일 날 그 재판 날짜고요. 네. 그쪽에서 지금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거기에 대해 방을 하고 있죠. 그 제가 이렇게 듣기로 그 판결문이 나왔다고 하는 건 뭐에 대한 판결문? 그것은 윤석근 씨와 이명진 씨가 4월 6일 날 그 노은의 어케원을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TRO를 걸었었고 6월 가처분 기능 정지를 신청한 거죠. 네. 그랬는데 윤석근 씨는 그 당시에 합법적으로 회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네. 자, 그런 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TRO의 결과는 네. 가처분 소송 신청은 이쪽 조석상 회장님한테 유리하게끔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윤석근 씨가 자기가 노은희 회장이라고 했는데 네. 판사님의 그 결정문을 보면 윤석근 씨는 합법으로 됐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윤석근 씨 쪽에서 문홍석 회장님과 이사장인 조덕산이가 공금을 가지고 노름을 했고 윤석근이가 뭐 만부를 윤석근 씨가 만부를 넘겨줬는데 다 탕진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 입장에서는 그래 그렇다면 본 재판을 하자 해서 그걸 받아준 겁니다. 네. 그래서 윤석근 씨는 윤석근 씨 나름대로 도네이션을 받고 운영을 하라고 했고 또 문홍석 회장님 체제는 윤석근 씨 쪽에서 우리가 노은희의 개인 사유화했다. 2016년도부터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고 사유화했다. 그리고 노은희관을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렌트를 해가지고 개인이 폭착을 했다. 야, 그러니까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나쁜 놈들 있는가? 그래, 본재판에서 보자 해서 지금 본재판이 열리게 된 거고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폭착하는 것도 없고 윤석근 씨는 몇 년 전부터 노은희 회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노은희 회장 자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TRO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 신청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법원에서 내린 판단은 그러면 각기 지금 서로 다른 주장하고 있으니까 윤석근 씨 쪽에서는
윤석근 씨 나름대로 노인회를 운영을 하고 약간 조석상 회장님 체에 대해서는 이쪽도 나름대로 운영을 해라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제 체제가 아니고 쟁점은 문홍도 회장님 네, 체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 윤석근 회장님 쪽하고 문홍석 회장님 쪽 양쪽 다를 인정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인회관은 누구 소유입니까? 노인회관은 네. 노인회 정회원이 주인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판사가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네요. 그렇죠. 그럼 그 판결을 이제 2022년 1월 18일 날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예정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런 질문이긴 하지만 앞으로 노인회관의 그러니까 뭐 아직 결정난 건 없지만요. 만약에 문홍석 회장님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온다면 그 노인회관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아 노인회관은 노인회 회장이 아닙니다. 문홍석 회장님은 2021년 12월 30일로 임기가 끝나서 지금 25대 노인회 회장님을 지금 저희가 선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회칙에서 선출이 되면 2022년 1월 1일부터는 25대 노인회 회장님이 노인회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인회는 우리 누구에게 아니고 우리 콜로라도 교민들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25대에 선출되시는 노인회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노인회를 잘 끌어나가시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선출되실 그 노인회 회장님에 대해서 좀 지금 선거 예정인가요? 그러면 지금 중입니다. 12월 12일이면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12월 12일요. 네. 지금 선거 중에 있고 후보는 단일 후보인가요? 뭐 많이 좀 나왔습니까? 지금 재판 관계상 회장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회칙을 보면은 출마자가 없을 때는 노인회 정형위원이 추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명 된 상태인가요? 아니요, 12일 날까지 지켜보고 12일 날까지 등록자가 없으면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25대 회장님을 추대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게 제가 여쭤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소송 중이고 정보가 새나가는 또 어떤 일이 모르니까 그죠. 아 그래도 오픈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뭐 불편하지만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노인회관이 이렇게 임대가 그러니까 방을 이렇게 빌려준 게 몇 년도부터였죠? 2018년도에 그 노인회관 그 서쪽으로. 방 두 개를 건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월 달부터 그 방 두 개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집이 없는 분들, 갈 곳이 없는 분들이 와서 주무시고 그분들이 노인을 위해서 전기세, 뭐 물세, 뭐 여러 가지 등 거기서 도네이션 하는 방식으로서 해왔지 지금까지 어느 누구와 임대 계약서를 쓰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보통 대략 뭐 그 유틸리티 비용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어 전기세, 물세 또 뭐였죠? 전기, 물, 트래시 그 트래시 맞아요. 트래시하고 워터솔 그런 비용이 대략 한 달에 얼마 좀 나오나요? 문을 닫아놓으면은 한 250불 정도 나와요. 250불요? 뭐가 그 문을 닫아놓으면 나올 게 그렇게 있습니까? 이제 전기세, 물세가 기본적인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트라이세도 있고 트라이세요? 쓰레기 트라이세 트라이세도 있고 또 이제 봄 되면은 그 잔디도
갖고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노원에 가니 원형 오래돼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옛날에는 네. 이제 젊은 분들도 있고 한인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서 자체에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원의 회원님들이나 또 원로분들이 드셔서 힘도 드시지만 그냥 무부수로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하자는 걸 하더라도 전부 돈을 페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인사회의 인건비가 보통 한 사람을 쓰면 하루 보통 200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뭐 기술직이다 하면 하루가 아니고 한 번 오면 몇백 불씩을 차지해요. 그러면 이제 노원의 안에 계시는 우리 노원 회원님들은 거의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보수를 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러면 그 임대료에 뭐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 유틸리티 비용 내시고 뭐 이것저것 하는 그러면 이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또 뜻이 있는 분들이 네. 행사를 하게 되면 네. 저희는 그 무릉 제가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했고요. 무릉석 회장님이 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하시는데 저는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노은이가 행사를 하면 그래도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 행사할 때 오셔서 기부금을 주시면은 그놈을 모아놨다가 이제 노은이를 위해서 썼죠. 그리고 또 모자랄 때는 이제 또 거기에 있는 임원진들이 후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임원진 호주머니를 털어서 지원해 주신 임원진이라면 회장님도 포함이 되시는 건가요?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좀 제일 많이 냈지요. 왜냐하면 노인에 계시는 분들을 보시면 이미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정부로부터 영세면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은 있으시지만 금전적으로 이렇게 돕는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략 그 제가 듣기로 그 현금으로 주로 지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노은이 같은 경우는 네. 거가 다 현.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현금으로 회장님이 지원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나 어떤 영수증이나 그런 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영수증은 노은이 그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경우는 없고 이제 그 사용처.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마스크를 한 5,000불을 가까운 돈을 제 돈으로 사가지고 무릉도 회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무릉도 회장님이 좀 배포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그 노인의 돈을 내면서 누구한테 영수증을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뭐 필요한 곳에 도네이션이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자 2021년을 보내시는 신경과 소감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참 2000년도 12월 30일로 네. 한 20여 년 동안 한인사회에 봉사했던 걸 마무리 짓고 네. 2021년부터는 가정으로 돌아가 제 개인적인 일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더 필요한지 이렇게 발목을 잡는 분들이 있어서 2021년도 12월 30일까지라도 마무리를 쳤으면 쓰겠는데 아마 2022년 아마 초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한인이도 통합이 돼서 29대 위장 때 다 같은 마음으로 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졌더라면 우리 김현사이가 좀 많이 발전이 됐을 건데 그 일을 못했고 또 노인회관도 무용수 회장님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역경 그런 상황에서도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를 2021년도에 져야 되는데 2022년도 1월달까지 가게 돼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도 좀 수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보신 것 같고 조금 제가 듣기로 잡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잘 해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잘 해보셨으니까 앞으로도 뭐 잘 하실 것 같고요. 제 그 소원은 네. 제가 2000년도부터 좀 발을 좀 깊이 들이놨죠. 그래서 한인회가 하나를 뭉쳐야 되고 통합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 하나의 자리 잡고 있고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인회의 그 소송 문제 이런 것은 끝날 때까지 제가 도와줄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근데 한인회 소송 문제 그거는 누구라도 나는 이 한인회를 인정하지 않겠어라고 선언을 하고 다시 다른 한인회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처럼요. 누가 또 나와가지고 막 나는 당신들 인정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또 단체를 만들고 그러면 이게 저절로 분류 단체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끝을 내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감이 안 잡혀서요. 한인회는 미국이니까요. 네. 누구나가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나가 또 하나 만들려면 우리 교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네. 뭐 몇 사람이 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이민 역사가 코로나도에만 하더라도 깊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정리가 되면 아마 그런 일은 제 생각에는 없을 것이다. 싸게 좀 잘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마 이번에 마무리가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생각이 나는 게 체육회는 지금 어떻게 혹시 되고 있는 건가요? 체육회는 조기동 회장님이 오래전부터 참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생활체육회라고 만든 것을 보면 저는 안타깝죠. 왜냐하면 조기동 회장님이 원로하시고 체육회장을 새로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때 전통을 이어받아서 했더라면은 참 좋았을 것이다. 그때도 제가 좀 관여를 했습니다. 네. 조기동 회장님께서 이제 젊은 사람이 체육회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저희나 모든 사람이 볼 때도 그 말에 또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또 안쪽에도 맺는다고 해서 제가 조기동 회장님 쪽과 연결해서 네. 그것을 잘 받아나가기를 바랬고 그걸 하는 순간에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네, 껴서 움직이니까 참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완훈 회장님께서도 수고하시는데 네. 영사관에서는 분규단체로 낙인이 찍혀 있어서 지금 체육회도 지금 분규단체로 된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러면 한인 노인회도 지금 노인회랑 한인회도 분규단체가 된 거죠 지금? 아니죠. 아니요. 이제 한인회도 이게 따로 나가서 누군가가 만들어 가지고 있을 때는 두 개 단체가 되면 네. 그냥 영사관에서는 각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간접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정리해 볼게요. 자, 콜로라도 한인회 분규단체니까 아닙니까? 아 분규단체가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콜로라도 노인회 분규단체니까 아닙니까? 아 그거는 분규단체가 아니죠. 아니고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소송 중이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를 싸우는 거고. 콜로라도 체육회. 체육회는
제가 총영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국유단체라고. 네. 국유단체 알겠습니다. 그렇고 네, 그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시끄러운 일도 있지만 잘 해결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시간 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